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색깔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같이 같은 톤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더 통일감이 있죠. 이게 주황색이 조금 높은 감이 있네요. 그럼 살짝 이 정도로 이렇게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에다가 한번 해봤고, 저희 이것은 QR코드 만들어서 저희 오픈 채팅방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엇을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 강의 분야에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완성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강연자들은 이 학습자들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이 가치관이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변화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안서를 보낼 때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강의를 할 때도 시작을 할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강사가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 학습자들도 탁월한 변화를 책임지겠다는데 저 강사 강의 잘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제가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소개 이제 제가 소개를 들으러 갈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강사 양성, 공문서 관련, PPT 관련 주로 이런 강의로 학습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주 강의 분야가 뭐예요? 하면은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어디 민간 자격증 진짜 한두 시간 강의 듣고도 막 자격증 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자격증 이걸 하다 보니까 진짜 한 4, 50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강사님은 강의 분야가 뭐예요? 주 강의가 뭐예요? 했는데 저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 강의가 뭐네요? 그냥 다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강의를 여러 가지 다할수 있지만, 그래도 내 주력 분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력 분야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강의가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이세 가지를 어디에도 떳떳하게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 강의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을 주력으로 이제 하는데 강사 양성 과정은 강사를 돕는 강사로 활동을 하며 사람의 변화를 돕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 양성 과정의 주요 교과목으로는 이렇게 교수법도 진행을 하고요. 공감학습도 하고, 강의 코칭도 하고, 강의 교환 기획이나 SNS 마케팅이나, 강사 이미지 메이킹, 교수 설계, 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 영상을 두 개를 넣어놨어요. 이거 하고. 혹시 이게 전부 다 이제 강사 양성 과정에서 강의를 했던 이런 영상들을 한번 모아서 넣어봤고요. 요즘은 이렇게 강의 영상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문서 관련 강의입니다. 공문서는 저는 항상 공문서 강의를 할때 공문서는 그 기관의 얼굴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이제 변화를 돕는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요.
네, 공문서 작성법, 보고서, 뭐 기획력 향상, 뭐 기획서 작성법, 그다음에 원페이지 보고서나 문서 폴더 정리법이나 문서 작성 실무를 위주로 네, 공문서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문서 관련 강의의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네, 이것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네, 영상 촬영을 한 네, 거예요. 저희 안녕하십니까. 거기에서. 3차시입니다. 네. 3차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커피 한잔 드셨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럼 몇 강의를 3차시에는 우리가 이제 하셨어요? 계획서, 공문서라고 배웠다면 이제 공문서가 표지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영상을 좀 이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PT 관련 강의입니다. PPT 관련은 어떻게 하면 좀더 발표를 잘할까 해서 발표를 돕는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네, PPT는 설득력의 도구예요. 네, 내가 강의를 그냥 PPT 없이도 할수 있지만 PPT를 띄움으로써 네, 이 학습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강사가 강의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허접한 PPT를 띄워서 강사의 이미지를 깎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PPT가 아주 유물이에요. 네, PPT에 따라서 강사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PPT의 이런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PPT로는 이제 강의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 이 강의안 작성법, 그다음에 PPT 디자인, 또 PPT로 영상을 오늘처럼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거,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PPT 이런 스킬적인 부분, 그다음에 PPT로 프로필 만들기, 그다음에 이제 PPT 코칭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네, 강사들의 발표를 돕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라면 또 강의 영상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거 제가 했던 거 이제 영상을 하나.